워시규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팀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와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말레이시아 힙합의 가장 하이픈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Force Park Boy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All Day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Force Park Boys는 제가 많은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World Famous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Force Park Boys 뮤직비디오들이나 음악 퀄리티들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힙합 음악을 딥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갈증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좀 도파고 힙한 음악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를 되게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Force Park Boys가 그거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들만의 자아가 확실히 있고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All Day란 뮤직비디오를 아직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처음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Force Park Boys의 All Day를 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Force Park Boys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어두운 느낌의. 난 그게 너무 좋단 말이지. 이 리듬이 약간 그 알죠? 갱신. 사실 이런 느낌은 우리 YG 같은 래퍼들한테서 느낄 수 있는 West Coast shit?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좀 놀란 거 있어. 아니, Force Park Boys의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가장 브라이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연출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Force Park Boys 뮤직비디오들이 이전에는 어두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의 얼굴을 잘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운 연출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이건 되게 브라이트하다. 마치 이들은 진짜 막 링로스 같은 래퍼들처럼 약간 거대한 메가 맨션에서 약간 이렇게 뭐 부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랩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케이. 저는 이 각자 멤버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은 각자의 랩 스킬마다의 그 도파함이 있어요. 자, 이 래퍼가 도파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유니크한 바이브를 갖고 있거나 좀 다른 래퍼들과는 차별화된 뭔가가 있거든요. Force Park Boys는 그런 어떤 개성? 그들만의 개성을 굉장히 잘 살려냈다고 난 생각하는 팀이에요. 어허. 저 나칼리스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툭툭 내뱉는 그런 랩 스타일 있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퀄리티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바이브 같은 게 날 것 그대로야. 어? 되게 곡이 은근히 스피디하게 진행된다.
야, 근데 난 좀 First Park Boys가 그동안 만들었던 음악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곡이 엄청나게 커머셜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커머셜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네. 의외네 약간. 그냥 그 커머셜함이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First Park Boys의 그 노팝 느낌으로 또 그걸 또 표현해. 괜찮아요. 오! 뭐 다른 트랙들 워낙 뭐 First Park Boys가 히트한 트랙들에 비하면 좋긴 한데 워낙 그 뭐 로러스 이런 곡들이 First Park Boys의 그 어떤 개성을 저는 굉장히 잘 살린 트랙이라고 보거든요.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곡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전에 보여줬던 First Park Boys의 그런 특유의 무드 같은 거는 조금 덜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First Park Boys도 분명히 음악적인 변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머셜한 느낌도 살짝 들지만 역시나 도파한 그들의 어떤 목소리, 래핑 이런 게 받쳐주니까 이것 또한 First Park Boys의 느낌으로도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들었던 First Park Boys의 음악 중에 가장 좀 브라이트한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조금 이색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First Park Boys는 진짜 그들만의 무드가 있어요. 그들만의 무드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는 건데 뮤직비디오 뭐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어떤 크로의 음악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에이셉맵의 음악이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을 감고 들으면 이거 First Park Boys가 부른 거네 라고 추측하는 게 가능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머리에도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만의 어떤 음악적으로 트레이드마크를 만들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저같이 힙합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먼저 떠오르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 그게 저는 재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First Park Boys가 그걸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